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크립토 마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곤 하는 흡성대법, 비트코인의 흡성대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 다 떨어지면서 혼자 올라가며 또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올리는 것을 흡성대법이라고 하죠. 자, 이 흡성대법 덕분에 얼마 전에 50%까지 떨어졌었던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53.9%까지 올라간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은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자, 어제 제가 나스닥에서 비트코인 관련된 그런 뭔가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달을 해드린 적이 있었죠. 또 기사에서 나오기를 조용히 나스닥은 비트코인 거래를 테스팅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여기 보이시는 CXERX 보이시죠? 찰리리가 자신의 트윗에서 지금 현재 아메리트레이드를 통해서 이 모의 거래를 진행을 할때 거래를 연습해 볼수 있는 옵션으로 라이트코인과 미국 달러, 그리고 비트코인과 미국 달러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뜨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인 즉슨 지금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다, 확실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페이퍼 트레이드에 관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관해서 나스닥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모의 거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아주 기분 좋은 희망 회로를 돌릴 수 있게 충분하다라고 일단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거 일부러 흘린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미리 이렇게 암시를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했을 리가 없으니까 일부러 이렇게 살짝 공개를 한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일본 소식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 그러고 보니까 한달 조금 더 남았죠. 어느샌가 이제 6월이 훌쩍 다가왔는데 여기에 일본에서 G20 회담이 열리게 되죠. 일본은 여기에 각 국가의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에게 암호화폐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센케이 비즈의 보도에 따르면은 일본은 G20 국가가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현재 세계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을 막는 그런 규제들은 개발이 한창 되고 있는 반면에 투자자들의 자산을 보호하고 시장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법은 없다. 암호화폐 관련해서 모든 나라가 공통된 규제를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본은 기본적인 가이드북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각 나라들은 상황에 맞게 이것을 적용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가이드북에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 것 같죠. 각 나라에서 상황에 맞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가이드북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를 위한 것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각 정상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시도가 나왔다라는 거 정말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말로 전 세계에서 이제 어느 정도 통용되는 그런 가이드라인만 있어도 암호화폐 생태계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도 일본이 좀 잘해주고 있죠. 그 후쿠시마 수산물은 절대 먹지 않을 거지만은 이런 점을 잘한 것은 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일본 소식인데 여러분도 다 아시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일본에서 돈이 두 번째로 많죠? 자, 이 사람이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 사람으로 둔갑한 검은 소라는 그런 해괴한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흑우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투자로 1억 3천만 달러를 날렸다라고 합니다. 손 회장은 자산 운용사 포트리스 투자 그룹의 공동 회장인 피터 브리거로부터 암호화폐 투자를 권유를 받았고, 소프트뱅크는 지난 2017년 포트리스 투자 그룹을 인수하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비트코인과 기존 투자 펀드까지 함께 인수를 한 바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비트코인 최고점에 들어가셨어요. 2만 불 근처에서 이제 사셨고, 이제 2018년도에 폭락하게 되었을 때, 박모 씨 때문에 이제 크게 폭락을 했을 때, 이제 손절을 한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손정희 회장님, 사실 이 1억 3천만 달러 껌값이죠. 손정희 회장한테는. 그냥 말 그대로 똥 밟아가지고 신발 하나 버린 셈 치면 되는데, 그래도 이좀 약이 오르겠죠. 자존심도 이렇게 상할 것 같은데, 만약에 비트코인 낌새가 이상했으면은 진작에 이제 훨씬 더 손해를 덜 보고 이렇게 손절을 했을 텐데 이 국내 대한민국의 자랑 박모 씨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폭락을 시켜버리겠기 때문에 이제 박모 씨를 보는 시선이 이렇게 달갑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손정희 회장이 박모 씨를 만난다 그러면 멱살 한번 꽉 잡고 막 흔들어 가지고 시멘트 바닥에 패대기 한번 쳤으면은 정말 속이 후련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오늘 좀큰 뉴스가 나왔죠. 여기 보이고 있는 스타트업, 이 문이라는 스타트업인데요. 이 회사에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적용을 시켜가지고 아마존에서 비트코인으로 쇼핑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꽤큰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근데 문제는 아마존에서 비트코인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중간에서 비트코인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환전을 시켜가지고 아마존에 이렇게 지불을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많은 온라인 거래를 가능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회사라고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지원하는 암호화폐들이 있습니다. 어떤 암호화폐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디 있었는데 잘안 보이네요. 예, 여기 있습니다.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지금 이네 개의 코인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딱 보니까 이제 각 브라우저에 익스텐션을 추가해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죠. 이 크롬과 브레이브 브라우저 그리고 오페라 브라우저에서 이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익스텐션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 소식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ICO 대신에 토큰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모은다. 자, 가만히 보면은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거의 ICO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면은 토큰을 보상으로 받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두 회사는 바로 코인원과 크라우디라고 합니다. 코인원과 크라우디는 토큰 크라우드 펀딩이 기존 ICO와 달리 투자자가 아닌 후원자를 모집한다는 점을 강조를 한다. 금융당국의 규제로 해외 법인이 투자금을 모아야 했던 기존 ICO 방식과는 달리 국내 법인이 직접 후원자들로부터 돈을 모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후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후원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해당 프로젝트에 토큰을 지급한다. 자, 일단 이두 회사에서 진행을 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제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크라우드 펀딩이 불법이 아닌 이상 이것을 어떻게 금융감독원에서 이렇게 멱살을 잡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여기에서 사기꾼들이 또이 틈새를 비집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약간 되기는 하네요. 자, 그 다음으로 꽤큰 국내 소식 또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KT가 KT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라는 그런 거대 발표입니다. 국내 대표 통신사인 KT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한다. KT는 K 토큰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KT 토큰은 일종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KT의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모든 결제가 K 토큰 기반으로 일어난다며 KT의 블록체인 브랜드인 기가체인의 모든 서비스를 K 토큰으로 이용하게 된다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이 KT 블록체인 네트워크 외에 협력 파트너들이 만드는 서비스에서도 K 토큰이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KT는 지역 화폐 결제 플랫폼인 착한페이에서도 K 토큰을 활용을 합니다. K 토큰은 토큰 발행자가 이용처, 이용자 등을 고정해서 발행을 할수 있는 번거로운 짓을 하고 있네요, 얘네들. 아무튼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예를 들면은 김포에 있는 음식점과 같은 특정 상점에서만 K토큰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KT는 K토큰이 투자 유치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KT의 블록체인 생태계 내에서만 활용하도록 제한할 계획이고요. 발행량도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K토큰을 발행해서 KT의 블록체인 생태계를 위해 활용한다는 계획인데, 이거 살짝 뭔가가 좀 찜찜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일단 시작하니까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 K토큰을 필두로 해가지고 다른 많은 회사들에서도 이제 각각의 암호화폐를 만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준비한 소식, 암호화폐 월렛 및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빗고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딜로이트로부터 SOC2E형 인증을 취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딜로이트가 해당 기업의 데이터 보안, 위험 관리, 컴플라이언스 준수 등이 최고 수준임을 보장하는 그런 엄청난 인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빗고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딜로이트 관련된 소식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최근 비체인 서밋 2019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딜로이트가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비체인으로 옮겨간다라는 그런 거대 발표가 나왔고, 딜로이트는 전 세계 4대 컨설팅 회사 중 하나인데, 비체인은 지금 현재 딜로이트뿐만 아니라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PwC라고 하죠. 얘네들 역시 비체인과 함께 일을 이미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딜로이트의 CTO가 비체인의 자문단으로 이번에 영입이 되었다는 그런 소식도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비체인의 미래가 꽤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많은 파트너십 그리고 실질적인 프로젝트에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이제 한번 기대를 하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안 좋은 소식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나쁜 놈들의 지능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 이 블록체인 도적놈들이 이제 블록체인 밴딧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무튼 약하게 설정된 프라이빗 키를 해킹을 해가지고 4만 5천여 개의 이더리움을 탈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약한 키라는 것은 무작위로 찍어서 키를 이렇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키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결함이 있는 코드 생성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은 개인 키 혹은 예측하기 쉬운 문자들을 생성해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탈취 및 예측이 가능했었다라고 기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함이 있는 코드 프로그램이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 블록체인 도적놈들이 사실은 북한 소행이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 굉장히 소름 돋는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절대로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이 개인키를 훔쳐가는 사람이 있다, 개인키를 탈취하는 사람이 있다. 이 굉장히 정말 이제 불안한데 앞으로 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보안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기관들도 이제 수탁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도 정말로 장기적으로 암호화폐를 보관하실 분들은 역시 하드웨어 월렛이 그래도 가장 안전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하드웨어 월렛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꺼내려고 하면은 하드웨어 월렛에서 직접 허락을 해줘야 되기 때문이죠. 개인 키도 털리고 하드웨어 월렛도 털리면은 물론 답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약간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검색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나이지리아라고 합니다.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세인트 헬레나, 오스트리아, 스위스가 이렇게 암호화폐 검색량이 가장 많은 5개의 나라라고 하는데 솔직히 좀 놀랬습니다. 자, 그다음엔 여러분들께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앞으로 당분간의 횡보에 관한 것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들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전저점을 확인하러 내려갈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준비한 이런 자료들을 보시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실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첫 번째 소식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겠지만은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건크릭의 공동 창립자인 안소니 팜플리아노는 비트코인이 무조건 30만 달러에서 4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일단 밝혔고요.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자면은 렌 노이너 CNBC의 암호화폐 크립트 트레이더쇼의 호스트죠. 이야기하기를 이번에 비트코인 랠리는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훨씬 더 고무적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구매가 아직도 늦지 않았다. 빨리 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뭐 거의 펌핑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기사를 보면은 지금 고래들, 세력들이 더욱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6,000달러다. 6,000달러가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보면은 6,000달러, 그리고 10,000달러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그런 희망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곧 있으면 2015년 이후로 처음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 이런 기사들도 심심치 않게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불장이 시작됐다라고 믿고 있죠. 지금 현재 상승률을 보면은 작년부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제 상승률이 보여지고 있다. 불장은 시작되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가 많이 반전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번 주가 아니고 작년. 그리고 올해 초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 망했다. 모든 것은 스캠이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요즘 보면 어떻죠? 불장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미디어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가지아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알아볼 게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이 골든크로스, 2015년 이후 처음 골든크로스라고 하는데, 2015년 당시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때, 처음에 쭉 펌핑이 왔다가, 그 다음에 빠르게 아래로 쑥 빠졌다라고 합니다. 일단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반대 의견을 잠깐 들어보자면은, 이 백만장자 너구리가 이야기하기를, 이 골든크로스는 언제나 좋은 것만 아니다. 골든크로스가 상승을 보장해주진 않는다. 예를 들어서 2015년 10월 사람들이 골든크로스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3개월 전인 7월 달에도 골든크로스가 나왔었는데 이제 그때 비트코인이 50% 정도 떨어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더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은 이렇게 블룸버그라든지 이렇게 많은 미디어, 여기 아까 나왔었죠? CNBC의 렌 노이너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런 것을 펌핑을 할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백만장자 너구리 선생 같은 경우는 곧 있으면은 이제 거대한 숏 포지션을 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고 있고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을 보통 그대로 하기 때문에 곧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전부 던질 것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매직 풉 캐논 마법의 똥대포 똥 선생 같은 경우도 이제 곧 있으면은 골든 크로스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6,000불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한방 비트코인이 크게 펌핑을 할 가능성도 높다. 그것이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그때 한번 이제 떨어지기 전에 이제 크게 한번 펌핑 줄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 하락을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역시 너무 빠르게 올라온 그런 경향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은 작년에 6,000불 때 이제 크레이그랑 그 고기만두 우지아니 둘이 이렇게 싸우기 전에 비트코인 6,000달러 지지선이 엄청나게 견고했었습니다. 그 견고했었던 지지선이 깨져가지고 이제 오늘의 동지는 내일의 적이 된 것이죠. 그만큼 엄청나게 또 견고한 저항선이 되었습니다. 이 저항선을 뚫는 것은 이제 엄청 힘들 것이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고요. 그렇지만 이 코인판 누가 알겠습니까?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셔야 할 시간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니면은 더 좋은 방법은 이제 각각의 시나리오를 두고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것이죠.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 손절 라인 이렇게 정해놓고 매매를 들어가시면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런 기회를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10년 후, 뭐 20년 후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팀 드레이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랜 시간 후에 비트코인의 가치는 크게 상승할 것이다 라는 그런 펀디멘털은 이 어떤 트레이더 사이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런 점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만든 이런 재밌는 그 인포그래픽을 가지고 와 봤어요. 자, 2010년도 같은 경우 사람들의 마인드가 아, 비트코인 너무 이해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난 투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라면은 2014년에는 이것 봐라. 변동성이 꽤 크잖아. 너무 위험해. 이런 거 투자하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고, 2018년도 돼서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오니까, 아, 비트코인 너무 비싸. 못 사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2022년도가 되면 사람들은, 아, 너무 늦었어. 나는 모든 기회를 놓쳤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2022년 정도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아무래도 전고점은 정말 우습게 넘어간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봅니다.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관점은 정말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비트코인 사용하는 나라들도 많아지고 있고, 결제처도 늘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짤을 보면은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이스탄불에서 이제 꽤큰 그런 시장가를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보석도 팔고 있었고, 가짜 시계들, 카펫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팔고 있었는데, 거기서 눈에 들어온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암호화폐를 팔고 있는 상점이었다라고 합니다. 암호화폐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게 그리고 빠르게 이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이제 그첫 관문을 모두 뚫고 대장이 되는 것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그 상징성 저희가 절대로 낮게 평가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짤은 이 제미니 거래소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뉴욕에 이렇게 버스가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는데, 이곳은 뉴욕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라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이 제미나이 거래소가 열심히 광고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을 정해야 된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이제 다른 어떤 고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계속해서 알아보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결국 선택은 각각의 투자자들의 몫입니다. 왜냐하면은 돈을 따도 내 돈이요, 잃어도 내 돈이기 때문이죠. 자, 이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는 항상 여윳돈만 가지고 신중하게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잡고 잡거래소 타시는 것을 저는 웬만하면 말리고 싶고요. 남의 돈을 빌린다라든지 대출을 하는 것 역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런 소식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광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도움 덕택에 제가 채널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광고가 나오는 동안에 일어나셔가지고 오늘은 이제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오신다든지 사무실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보시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을 하대하고 여러분들을 갈구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노려보면서 속으로 저 새끼 내가 돈 벌면은 5만원짜리 다발로 싸대기를 때려버려야지 라는 그런 포부를 다지면서 희망찬 미래를 계획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크립토 토마토였고요.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